낮에도 싫어. 밤에도 싫어. 언제라도 싫어. 뭐 어떤 거? 도로에서 무단횡단. 인주나... 무단횡단. 무단횡단 너무 싫어. 그지? 너무 싫어. 예, 무단횡단. 나니 이제 반말하기로 한 거야? 아니야. 시도 때도 너무 싫어. 아니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로. 무단횡단 진짜 싫죠? 네. 함부로 보고 많이들 조심하세요. 그런데 무단횡단은 진짜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제발, 아... 예,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호. 좌회전 신호가 켜졌어요. 근데 옆에 차들이 있어요. 저 차들이 저게 일종의 꼬리물기 비슷한데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오토바이처럼 나도 가야 돼요. 자, 이제 근데 가는 길이에요. 차가 비켜줬어요. 이제 가요. 나올 것 같아. 자, 이제 갑니다.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데가 없잖아. 나올 데가 없어요. 아! 깜짝이야. 예. 깜짝이야. 이렇게 무단횡단은 허를 찔러요, 허를. 초등학생 같았어요. 자, 여기서 자 가는데 어디 나온 거야? 아, 미쳤다. 신호등 빨간불. 그죠? 빨간불. 왜 건널라 그랬을까? 빨간불인데 학생이. 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뛰어났어요. 저건 타사이에서 뛰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이럴 때 누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량에 가해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불박차가 가해자. 가해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직결 가야죠, 직결 가야죠. 자, 여기 보세요. 교통조사관이 가해자라고 통고 처분을 한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직결 심판으로 가면 무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무죄야 맞죠. 아, 근데 교통조사관분도 이거를 어떻게. 근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 그러시지? 저걸 어떻게 피해? 그죠? 자동차 한 대 겨우 될까 말까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국과수의 영상 분석을 요청하겠대. 아니, 이걸 국과수에 할 필요가 있어요? 국과수가 바쁜 곳인데. 아니, 야, 무슨 말이야. 진짜 오랜만에 귀한. 제대로. 죄송한데, 오랜만에. 매주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야, 내가 스포로 진짜 오랜만에. 얼마나 신경 쓰는 거야. 기대해주신 여러분. 늘 패턴은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은... 찾아보세요. 어디서 나올까요? 아, 설마 막 뒤에서 나오는 거 마지막에? 아니야? 뒤에서? 아이고, 온다. 어디? 어디서 나올까요? 아, 여기 앞에 불안해, 여기 불안해. 여기 차 사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머리부터 떨어지면. 자, 지금 신호 바뀌어서 이제 천천히 어떡해. 출발합니다. 신호 바뀌고. 출발 없죠, 그죠? 지금 없어요. 근데 아, 할아버지 왜 가셨지? 아, 차고 차세에서 그냥 뛰어나오셨어. 어떡해. 아, 꼭 저렇게 뛰다 사고 나셔. 아이고. 왜 안 보시고? 불박차 잘못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교통조사 됐어요, 선생님. 이제 다한 영상 트세요, 이제.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잘못 있다고 치료해주고 또 보상해줘야 된다고. 건강보험, 건강보험. 10대3. 우리가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몇 대면? 100대빵. 가중?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도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니. 근데 진짜 아예 안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잖아. 하나만. 정말. 무단횡단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좌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든 나와요. 뒤에서도 뛰어가고. 차가 오는 건가요? 자유롭게. 하늘만 빼고 다 다니는 사람이 차로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럴 때도 또는 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횡단은 옆으로. 이럴 때 왼쪽에서 올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에? 에? 어떻게 해요? 사람 같이요? 예. 그거는 그건 종단 아니에요? 종단? 종단, 그렇지. 무단 종단이지. 자, 이번 영상은 예. 응? 특이한 보행자인데 제가 추억의 팝송을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나왔다! 어머, 어머, 역주행으로? 자, 여자아이 아니야? 여자아이. 자, 여자아이야. 기뻐, 러니야. 어디까지 뛰어가려는 거야? 아, 길이 없어. 아니, 왜 중앙선을 왜 뛰는 거야? 횡단보도 뛰어. 뛰다 보면 힘들어. 예. 횡단보도 찾아서 계속 걸어가는 것 같아, 지금. 어. 기뻐, 러니 계속하면 힘들어요, 그죠? 아까는 진짜 계속해서 뛸 것 같았어요. 아, 음악과 함께 장식해. Walk away, please go. 저 학생 왜 아니, 뭐 간다고? 어? 에?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아니야? 어? 아니, 야, 왜 저래? 쟤 뭐 기네스 세우려고 하는 거야? 진짜 희한한 애네. 아니, 중간보도가 이것도 안 가고 계속 지금 중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어? 저 택시 가는데도 저거 안 피하고. 어? 어,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Some years ago. 오늘 운 다 썼다. 진짜 완전 마이웨이네요. 워커웨이야. 자기가 안 다칠 거라 생각하고. 뭐, 안 다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응, 근데 그닥 그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거 너무 심해. 이건 잠깐. 아, 아니, 왜 과연 그렇지?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낮이니까 이게 보이죠? 밤에는. 아, 만약에 밤에 무단 횡단하고 무단 종단하고 어느 게 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종단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예. 옆으로 오면은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갈 때는 걸어가는 서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죠? 게다가 옷도 검은 옷 입고. 아유, 그러면 뭐.